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애굽을 출발한 지 약 2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 바로 곁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곳에서 모세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취하자 하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와서 작전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그들이 40일 정탐 와서 보고할 때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저는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들어 잘 압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네. 성경 한 곳에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동시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두 사람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사람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다른 두 사람 요소 갈렙은 또 다른 목소리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다시 말해서 10명은 육적인 사람의 표본 같고 두 사람 요소 갈렙은 영적인 사람의 표본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 열 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불같은 소원을 가진다면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육적인 사람 되기를 원치 않고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 되기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럼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자, 육적인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열두 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열 사람은 보고 내용이 같습니다. 예, 그들의 보고 내용은 13장 2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며. 예.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의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큽디다, 장대합디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 우리 생각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예,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많이 뺏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는 상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열 사람이 그들은 장대합디다, 무장이 짧게 있습니다, 견고합디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만 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은 그 사실이지만은 그 너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14장 7절 8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완전 입장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그들이 키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고 무장 딸 땐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도울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이 밥입니다. 그들이 쉬는 것도 떠났습니다. 보좌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재직하는 사탄도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세상, 사람, 환경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게 참, 이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 속에서 육적인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열 사람은 환경 바라보니까 그들은 장대합니다. 무장 잘 돼 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우리 같이 무장도 안 돼 있고 왜소한 사람이 올라가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자기 생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올라가면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 3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낫지 아니하랴. 올라가면 다 죽는다. 자기들이 본 환경, 그 환경을 기초로 한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볼 때 올라가면 자살이고 다 죽는 겁니다. 그 육적인 사람. 근데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은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왜? 그들이 본 게 사실 아니라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하늘 중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따로 가라고 지시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힘으로 애굽 군대를 이기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나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린 만나 먹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구름기도 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 속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 저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영적인 사람. 교회가 건축하려고 할 때 육적인 사람은 그럽니다. 예, 우리 천평을 건축한다 가정합시다. 평당 400만 원 같으면 천평 같으면 40억입니다. 누가 금할 겁니까? 은행에 좀 빌리고 합니다. 은행 빌리면 이자가 얼만데, 한 달 이자가 얼만데, 무슨 돈으로 이자 갚고 무슨 돈으로 그 빚 바꿀 갚을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 생각. 근데 똑같은 상소에서 맞습니다. 그 정도 돈들은 맞고요. 당장 금 있으면 은행에 빌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자가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런데 그때 영적인 사람 이기면 그는 상수도 건축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은 건축이 잘 되는 거고, 육적인 사람 이기면 건축 출발도 못합니다. 싸우다가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걸 알고 믿습니다. 생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똑똑하죠. 그 사람이 합리적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이 옳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자기 제주로 그곳까지 왔나요? 하나님 은혜로 왔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왔지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 열 사람의 정탐꾼은 우리 올라가면은 칼에 쓰러진다,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힌다, 다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줄 알면서 갈 수 있느냐, 싫다, 못 간다. 네, 그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저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슴을 치며 하는 이야기다.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저가 꾸려려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합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악기 소리 날 때 다 신앙배 절하라. 다 절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포로 잡혀서 많이 있습니다. 다 절합니다. 근데 그때 요수아 아니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왕 앞에 일러줍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왕이 사랑합니다. 다시 기회 주겠다. 다시 악기에서 울릴 때 절을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만 절하지 않으면 풀뿌리에 죽이겠다. 그때 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시오.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하나님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뭡니까? 왕은 왕이 이건 줄 알지만 아닙니다. 왕 위에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은 그 하나님 안 보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왕중왕입니다. 왕을 죽인다 쳐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우리 만약 하나님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명령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해서 그들 불물속에 넣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왕이 두렵고 왕의 명령 어기면은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소리 들은 사람까지 다 그 앞에 다 절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은 우리를 아무리 해도 재산은 뺏어갈 수 있고 우리 생명은 뺏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천국 지옥 못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서도 천국 지옥 보낼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영원히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요, 혼돈, 절망, 패배 의식에 서로 잡히나 영적인 사람은 기쁨, 소망,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서로 잡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애굽에서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 전체가 근 2,300만 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우왕좌왕 이렇게 하면서 2년 만에 가드반에 왔습니다. 가드반에 왔는데 가드반에는 바로 자기들 목표한 가나안 땅 바로 개칩니다. 그리고 40명의 정탐을 보냈어요. 아, 12명을 보냈어요. 40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들이 보고할 때 그들이 그 보고서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장대합니다. 무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뭐 모든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그곳에 그까지 왔는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지.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혼돈 속에 빠진 겁니다.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좌절 속에 빠진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밤새도록 신세 타령하며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되면 이런 한계 빠지면 우리도 통곡할 겁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2년 동안 헛수고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혼돈, 절망, 좌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영적인 두 사람은 아니면 올라갑시다. 저는 우리 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다음 드릴 겁니다. 성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기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사람은요 좌절도 잘하고요 혼돈 속에 빠지기도 잘하고요 절망도 잘하고요 원망불평도 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 도와줄 겁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헬 조선, 조선이 지옥 같대.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했던 사람들 물론 독재자도 있었고 물론 그냥 비리 지진이 있었고 그냥 몹쓸 사람만 있었지만 전부 다 죽일 놈들 뿐이에요. 하나도 잘한 사람 없어. 그래 나를 이모 이꼴로 만들었다고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남북 나눠질 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거 수풍댐이든지 수력발전소 큰 거 다 북한에 있었어요. 전력 생산이든 철강 생산 북한에서도 많았어요. 북쪽이 남쪽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나눠주고 나눈 후에 남쪽은 독재자로 욕하고 뭐 비리 저지로 욕하고 가수 구속되고 별일이 다 있었고 지금도 감옥 속에 전 대통령들이 있지만은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백나라를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잘 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60, 70개국을 여행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잘 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산 좋지요, 물 맑지요, 공기 좋지요, 도로 포장 잘 돼 있지요, 다 좋은 집에 괜찮게 배부리 먹고 살지요, 말먹어 살찌고 살 빼려고 그냥 그 걱정하세요. 그러면서도 밤낮 못 산다, 밤낮 경제 나쁘다, 밤낮 정치 못해서 그냥 이렇다, 밤낮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가자면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독재자 세습하면서 독재를 해서 그렇게 잘 산 나라를 세자저 제일 못 산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독재자라고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보겠어요. 신이요, 신. 그래서 어느 분 이야기 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옛날에 햇볕 정책 쓰고 할 때 어떤 기업가가 북한 도와주려고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북한 사람은 지옥에,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 사람은 지옥에 살면서도 천국에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고 한국 사람은 천국같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건 잘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잘못했대. 근데 북쪽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하면은 이상해 몰립니다. 그냥
이거 바른 게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원망불평, 패배, 혼돈, 절망, 가거지향적이에요. 미래 영적인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주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성령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이 열 사람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가면 죽는다, 자살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 보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자, 27절 30절 봅시다. 14장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많은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리고요 32절에서 35절 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완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미 2년 지냈고 앞으로 38년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다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쓰러 불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이 백성 하나님 멸하시면 이 광야 죽이려고 하나님 인도에 내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재앙으로 당장 멸하지 않고 열 사람만 재앙으로 멸하고 나머지는 서지 죽 때까지 광야 유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건강에 살아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남짓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남자 장정이 20세 이상 약 60만 명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20세 이상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자. 그럼 그때 20세는 58세 아니겠습니까? 38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 이상 되는 남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60만 명이 되느냐?
이 가데스 바네사건 있을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기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 2세들이 60만 명이 된 겁니다. 출애굽한 유대인 2세들이 60만 명. 그런데 그때 60세가 넘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요,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에 대해서 그들을 가나안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 여호수아보고 그럽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모세가 우리 밟은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 내가 밟은 헤브론 땅 내게 주시오. 내가 쳐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헤브론 갈렙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85세 나이에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예,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당장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같아, 좀 바보 같아, 뭔가 좀 들뜨린 사람 같아. 이 육적인 사람 환경 보고 사실대로 보고 살대로 판단하고 하고 분석하고 결단 내리고 똑똑한 것 같아,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육적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양산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육적인 사람은 즉시 신속하게 많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서서히 많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열두 사람이 정탐하고 가서 보고할 때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보고의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 기대감 막 듣고 있는데 열 사람이 장대 앞디다, 무장자리 앞디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천단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칼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구나. 어찌할꼬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할꼬 하면서 온 백성이 밤새서 통곡했다 겁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열 사람 이야기 듣고 다 육적인 사람으로 다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탄식하지 않을 겁니다.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갑시다, 저들이 밤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보고 들은 열 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영적인 육적인 사람으로 양산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강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스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막 그럴 때 백성들이 이미 육적인 사람의 보고에 마음이 사로잡힌 육적인 사람이 된 60만 명이 그 두 사람을 돌려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가만히 두면은 죽겠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조용히 눈여겨 지켜보다가 그 두 사람 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14장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면요, 예,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들을 요소 갈렙입니다. 요소 갈렙이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하니까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못된 놈 하면서 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면 돌려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교통정리 하면서 너희들은 다 가는 데 못 들어간다. 요소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 교통정리 하자. 그런데요, 이 요소 갈렙은 아무 영향도 못 끼치고 죽을라다 살아나서 하는 개입으로 자기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8년이었어. 총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이 세대가 요사 갈렙을 우르르 보고 본받는 겁니다. 야, 우리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사 갈렙 말처럼 되는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들이 재앙으로 죽고 광야 다 죽구나.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까지 헛고생했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살 길이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요소 갈렙 같은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영진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소와서 1장에 봅시다. 1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함께 계시던 같이 당장에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환경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애매하게 우리까지 고생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 시킨 이는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여버릴 겁니다. 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우리 앞 세대처럼 우리 고생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인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산 들어갈 때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되니까 환경을 바라본 적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불평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가가지고 길가에서 남자 할례하라고 하니까 전에 같으면 이게 우리 죽일 작정이요? 적진 속에 들어와서 할례해요? 말이 됩니까?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 불평하자고 좀 할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경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매일 하루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양악 나팔을 우 올려볼 때 백성은 고함 치면 생물이 내릴 거다. 돌 때 말하지 말고 돌아라. 전에 갔으면 그게 작전이요? 성문열로 놈으로 다 죽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네, 순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성령이 끝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령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 두려움을 줘서 공격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고 성이 무너져 내려가죠. 하나님이 하죠. 결국 육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도 죽고 남까지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이 2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입니다. 7월 9일에 은퇴식 합니다.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 후임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후임 목사님에 대한 태도 자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밤낮 이르듯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방금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도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 가지고 당신의 시킨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탈바꿈되면 이 교회는 저보다도 다음 목사님 때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40년 고생을 깨닫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한 겁니다. 지도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후임 목사님은 큰 일을 할 위대한 목사님이 될 것이고, 소정교회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교회로 우뚝 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돼서 밤낮 원망하고 끌어내리고 불평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목사님도 승리 못하고 하나님 근심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궤도 붕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며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한번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